달콤한 복숭아가 혈당을 올릴까 걱정이셨나요? 사실 복숭아 제대로 먹으면 건강을 업그레이드하는 비밀 무기랍니다. 하지만 복숭아를 잘못 먹으면 몸을 망칠 수도 있다는데 복숭아의 놀라운 효능과 주의사항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소나라 과일공주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대표 과일 복숭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복숭아가 너무 달아서 혈당이 안 좋을까 걱정되셨나요? 사실 복숭아는 GI 지수가 낮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익는 정도와 먹는 방법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복숭아의 놀라운 효능과 함께 건강하게 먹는 법 그리고 피해야 할 조합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복숭아를 제대로 알고 건강을 챙겨보세요. 복숭아는 많은 사람들이 달콤한 맛 때문에 혈당을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과일입니다. 복숭아의 혈당 지수 GI는 숙성 정도에 따라 30에서 50 사이로 낮은 편이죠. 하지만 너무 잘 익고 말랑한 복숭아는 소화 흡수가 빨라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릴 수 있으니 당뇨가 걱정되는 분들은 아삭한 복숭아나 천도 복숭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숭아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과일로 유기산이 풍부해 여름철 더위에 지친 몸에 활력을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열을 생성하는 효과가 있어 찬 에어컨 바람으로 생길 수 있는 냉방병 예방에도 유익하죠. 특히 수박이나 참외처럼 찬 성질을 가진 여름 과일을 먹으면 배탈이 나기 쉬운 분들에게는 복숭아가 더 적합한 선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복숭아는 포만감이 높고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를 원하는 분들에게도 훌륭한 과일이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복숭아라도 무작정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복숭아 자체를 피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숭아를 건강하게 먹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아두세요. 먼저 복숭아는 예로부터 한의학에서 약재로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복숭아는 비타민, 미네랄 뿐 아니라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카로티노이드도 풍부합니다. 특히 폴리페놀은 유방암과 피부암 같은 질환의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또 복숭아의 노란 과육에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는 황반 변성과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 더위에 지쳐 있을 때 복숭아를 한입 베어 물면 달콤한 과즙이 퍼지며 기분도 좋아지고 활력도 생기지 않나요? 복숭아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려면 올바른 섭취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그릭 요거트, 아몬드, 시금치, 오트밀, 꿀이 있습니다. 이들은 복숭아와 함께 섭취했을 때 각종 영양소 흡수를 높이고 소화에도 도움을 주며 항산화 효과를 강화하는 데 유익합니다. 반면 복숭아와 유제품, 육류, 고구마, 식초, 커피 같은 음식은 함께 먹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소화를 방해하거나 복숭아의 영양소 흡수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숭아와 장어 조합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대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도 있어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신중히 선택하면 됩니다. 특히 흡연자라면 복숭아를 더 챙겨 드셔야 합니다. 흡연으로 인해 축적된 니코틴을 해독하고 폐화관을 보호하는데 복숭아가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복숭아에 포함된 천연 알칼리 성분과 유기산이 니코틴 같은 유해 물질을 해독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복숭아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폐 건강을 지키는 데도 유익합니다. 복숭아를 보관할 때는 에틸렌가스를 활용한 후숙 과정을 거쳐 단맛과 향을 끌어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후숙된 복숭아는 냉장 보관하며 드시기 전 상온에 잠시 두어 풍미를 살리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죠. 드실 때는 껍질에 남아있을 수 있는 농약을 제거하기 위해 꼭 깨끗이 씻어야 하고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철 복숭아를 제대로 즐기고 건강도 챙겨보세요. 귀한 시간 내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과일과 채소 중에 궁금하신 부분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